예, 지금은 신티엔쿵으로 걸어가는 길인데요. 배가 너무 고픈데 별로 먹을 걸안 팔아요. 대만에 먹을 거 많다고 누가 그랬어? 배고파 죽겠네. 가다가 빵집 같은 것밖에 안 보이고. 용산 템포. 아, 국수가 먹고 싶다. 예, 저 빨간 색깔 지붕 보이죠? 저기가 신텐쿵입니다. 가는 길에 노점에서 잡채하고 약식을 파는데요. 냄새가 한국 약식이랑 냄새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먼지 풀풀한 데서 누가 먹고 싶겠습니까? 예, 여기 신텐쿵 지붕인데요. 한번 보시면 알록달록하게 빨간 색깔로 아주 예쁘게 장식되어 있죠. 지붕에는 뱀인지 지렁인지 용인지가 있는데요. 아, 용 같습니다. 용. 예, 중국 사람들은 용을 좋아하고 빨간색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여기 빨간 색깔 보이는데요. 그거는 다 빨간 색깔 촛불입니다. 소원을 빌기 위해서 촛불을 이제 딱 불에 붙여가지고 시주도 하고 같이 붙여놓는데요. 아주 촛불이 촘촘히 쌓여있죠. 그리고 마당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있는데요. 마당 관리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나무가 처음 보는 나무예요. 특이하죠? 신티엔쿵. 예, 아주 아름답고 단정한 절입니다. 예, 신도들이 많이 모여있는데요. 스님께서 법문도 하시고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시끄럽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보겠습니다. 신도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죠. 열심히 빌고 계시는데요. 절에 보니까 관우가 모셔져 있습니다. 관우. 유비 관우 장비할 때 관우 있죠. 관우가 이제 성공을 빌어준다고 하나? 이 대만은 불교와 도교가 섞여 있는데요. 특히 관우를 아주 좋아하죠. 관우는 이제 관리직에 나가는 그런 행운을 빌어준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빌고 있습니다. 성공하게 돈잘 벌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절 구석에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제 건강검진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 봤고요. 절 바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버리다가 이제 택시를 탔는데, 따창 으아맨 먹으러 갔는데, 아저씨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쫑정진엔탕, 그러니까 장개석 기념관에 태워줬습니다. 아이, 택시비만 날려네. 이씨, 배고파 죽겠네. 어쨌든 배가 고파서 아주 사흘 굶은 시험인 생활을 하면서 한번 쫑정진엔탕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잘 보이지도 않네요. 멋있긴 한데 배가 고프니까 성질나서 잘안 보입니다. 여기는 쫑정진엔탕 뒤쪽인데요. 아주 웅장하죠, 웅장해. 지붕에 사람들이 매달려서 공사를 하는데요. 사람이 코딱지만하게 보일 정도로 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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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장한 쫑정진엔탕입니다. 이제 앞에서 보는 쫑정진엔탕인데요. 계단을 올라가 봤는데 저 동그란 아치 안에서 근위병 교대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요. 한국 분들이 단체 관광 오셔가지고 막 설명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잘 봤습니다. 앞에는 이제 화단을 만들어서 꽃을 심는 중입니다. 아주 예쁘게 심어놨죠? 예, 하얀 색깔은 장판 같은 걸 깔아놔서 하얀 색깔입니다. 거기다가 하얀 색깔에다가 꽃도 어떻게 심을지 무늬를 그려놓고요. 꽃을 심어놨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야, 조경 정말 멋있게 잘했죠? 중간에 이 알록달록 알록달록한 꽃은 새로 심은 것이고 양쪽에 그린한 그 풀밭은 옛날부터 있는 풀밭인가 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근위병 교대식 하는 거 보려고 막 엄청나게 줄서 있습니다. 나도 덥지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저기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근위병인데요. 아니 뭐 천이 무지라나 더워서 그러나 바지를 긴걸안 주고 막 칠부 바지를 입혀놨네. 우습게시리. 그리고 모자는 안전모 하이바 같은 거 썼습니다. 아좀 이게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아, 중국 사람들 혹시 이거 보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보기 안전모 하이바 쓰시고 칠부 바지 입고 뻐덕뻐덕하게 이제 근위병 교대식을 하고 있는데요. 예, 팔을 아주 뻣뻣하게 들고 있습니다. 언제 교대식을 하는지 기다리기 지겨운데. 아, 저는 이제 이 뭐시냐 이 막대기 있죠. 막대기 없어가지고 그냥 손 들고 찍었더니 앞에 사람 손만 찍히고 근위병 교대식은 잘안 찍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막대기 들고 찍겠습니다. 예, 지금 천천히 근위병들이 오고 있습니다. 와, 이 아저씨들 로봇 춤잘 추겠네. 로봇 같이 움직이네. 아, 뻐덕뻐덕하게 잘 움직이죠. 앞에는 총 앞에는 칼이 붙어 있는데요. 저 칼로 뭐 찔러 총하고 뭐 고기 썰어 먹으려고 붙여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멋있다고 하는데 멋있습니다. 예, 이야, 각이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와, 저 보십시오. 로봇 같습니다. 멋있죠? 대충 여기까지 찍어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위병 한 분께서 팔을 뻣뻣하게 움직이시며 다가오고 계십니다. 멈춰! 움직여! 멈춰! 움직여! 아우, 성질 급한 사람이 이거 근위병 교대식 못 보고 숨 넘어가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해서 그만 찍겠습니다. 예, 근위병 교대식을 다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꽃밭을 한번더 봅니다. 꽃밭이 아주 알록달록하고 예쁘네요. 꽃을 꽃밭을 한번 찍어보고. 와, 흡사 그랑빨레 같네요. 그랑빨레 그뭐
뭐지 벨기에 있다는 그랑팔레 안 가봤지만 그랑팔레로 칩시다. 야 가든 참 멋있게 꾸몄네. 예 드디어 시몬에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대창국수, 볶음밥, 그리고 굴전, 그리고 오징어 국 이거 먹었는데요. 되게 조금 줍니다. 그릇은 되게 커 보이죠. 근데 진짜 조금 밥그릇 같은데 주고요. 되게 조금 줬습니다. 그걸 다 먹고 용산사 왔습니다. 용산사. 용산사 절이 아주 멋있습니다. 특히 지붕 꼭대기 있는 용 완전 꿈틀꿈틀. 와 그리고 막 용이 기둥을 타고 올라갔는데 하여튼 용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용산사. 용이 많아서 용산사인가 봅니다. 여기도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와 계시고요. 용산사 입구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폭포도 만들어 놓았고 용산사 중간에 이렇게 향 피운 데가 있거든요. 예, 사람들이 향 기운을 막 쐬면서 이제 관우한테 또 기도를 합니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여기는 불교화, 불교인데 부처님보다는 관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쪽에도 이제 용산사, 용이 꿈틀꿈틀 장식되어 있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큰 건물은 많이 빛이 발해서 용이 그냥 흑백이고요. 양쪽에 있는 용 장식은 아주 컬러풀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시주할 물건들, 시주할 음식들 많이 들고 왔죠. 예, 절에 올 때는 빈손으로 잠그고 이렇게 맛있는 것을 들고 와서 공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뭐 108 뭐 시기 하는데 108이 뭐지? 예, 어쨌든 108 뭐 108배 하나 모르겠네요. 용산사 이제 중간 건물에 보면 이렇게 또 촛불이 참 초음에 쌓여 있죠. 빨간 색깔 이 빨갛고 노란 것이 촛불인데요.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싹싹싹싹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꽃도 헌화하는데요. 특히 난초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 날씨가 난초가 잘 되는 날씨인지 난초가 아주 많고요. 열심히 빌고 있습니다. 향을 하나 피우면서 열심히 빌고 있는데 향 냄새가 아주 그윽하게 좋습니다. 예,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빌질 않았고요. 그냥 사진만 열심히 찍겠습니다. 예, 번쩍번쩍 촛불이 타고 있는 게 보이죠? 멋있죠? 용이 살아 움직인 듯하게 잘 장식되어 있죠? 지금 102년 기념이랍니다. 용산사를 나와서요. 이제 홍문을 지나서 까르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길을 몰라서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시몬까지 와서 다시 걸어가고 있는데요. 예, 까르프까지 가는 길에 이게 빨간 색깔 건물이 있어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예, 까르프까지 가는 길은 시먼딩에서 한 600m 정도 이 큰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데요. 오토바이 부대가 아주 쌩쌩 지나갔습니다. 오토바이가 참 많습니다. 드디어 까르프에 도착했습니다. 와 반갑다 까르프. 여기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까르프 하는지 한번 걸어가 보았습니다. 한 600m 정도 큰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끝에 까르프가 나는데요. 예, 까르포. 사람들이 저래가 이제 사람들한테 까르포 어디에 물었는데 까르포 와 모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발음이 안 좋나. 까르포 어떻게 말하는 거죠? 까르포 이렇게 하나. 지나가다가 귤 자판기도 있고요. 오렌지 자판기도 있고. 까르포는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쭉 올라가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똥 쿠키 판답니다. 똥 쿠키를 초콜릿에 찍어 먹답니다. 그리고 일본풍 그릇이 많은데요. 여기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처럼 약간 조용하고 일본 물건을 많이 팔고요. 여기 대만 사람들은 아주 조용하고 질서를 잘 지킵니다. 그리고 까르프에는 한국 사람이 꼭 사야 할 것이라고 딱 하면서 네 뭐 이런 거 만한 대찬 우육면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샀습니다. 만한 대찬 우육면.